오늘은 해양 레저 스포츠 입문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바람, 날씨, 물때, 조류입니다. 우선 날씨는 바다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입니다. 오늘 바람은 동풍이 부는데, 북동풍이 부는데, 북동풍이 불 때 서해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해변 라인이 아주 잔잔합니다. 반대로 먼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데, 바다에서 육지로 불 때는 덜 위험하고, 육지에서 바다로 불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. 통상적으로 입문자들이 카약, 패들보드, 윈드서핑을 할 때 바다에 나가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 때 쉽게 바다 멀리로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상당히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입문자들은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 때 체험이나 레슨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 바람의 속도는 보통 노트 또는 미터 퍼 세크로 되는데, 바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윈드 파인더나 윈드 브루 같은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. 다음은 물때인데, 물때는 사리와 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금음하고 보름이 사리이고 반달이 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사리때는 물이 많이 차오르고 조금때는 물이 덜 차오릅니다. 특히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많게는 7m 이상 날 때도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사리때 한 5에서 6m 정도, 조금 때는 2.5에서 3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문자들은 조금 때 활동하는 게 유리합니다. 조류는 사리 때 조류가 훨씬 강하고 셉니다.